저기 하나 뭐 여쭤볼 거 있는데요. 여기 혹시 맛집 있나요? 맛집이요? 야, 군인. 네. 저희가 군인의 박경훈 나왔습니다. 떠나기 전 필수 코스. 여기 그 카드 안 꽂혀 있어? 충전 카드 안 꽂혀 있어? 기름 카드 어디 갔지? 오빠 준 거 아니야 내가? 난 내 지갑이 어쨌든 오빠 지갑이 있다. 가평역에서 여기 보니까 놀러 온 사람들이 많네. 파리바게트도 있네. 아 이거 맞네. 아 장난이네. 살짝 추우면서 시원해. 이거 타이거 먹었겠나? 가면서 먹었어. 물 같은 거. 엄청 많아. 찹스테이크. 어우, 그림은 엄청 맛있어 보인다. 우리는 가야지. 할 거 없잖아. 얼음만 있으면 되는데, 얼음만. 어우, 캠핑카 봐. 저 뒤쪽에 보인다, 많이. 여기라서 그냥 다 좀 나왔나봐. 그러니까 여긴 넓은 편인데, 차들이 많이 들어온다. 얼음 안 넣었잖아, 빨리 넣어야지. 뭐 갈 거야? 여기서 안 쉬고? 쉬어? 어디 저로 가야지. 아니 얘처럼 여기로 차가 없을 만한 데를 가야 돼. 지금 11시잖아 가평 점차나 소주? 여기는 가평역에서 좀 자다가 다시 가야겠어. 바람이 솔솔 분이 좋네. 생각보다 안 시원해? 이거 너무 먹어야 돼. 어우 냄새. 홍남 양꼬치. 아우 시원해. 아, 놀러 가나 봐. 여기 핫도그에 햄 대신 감자 들어 있는 거예요? 여보, 없어. 친절해. 두 시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만나면 됐어. 그 만나봐, 뭐. 박스도 없어? 안 먹으면 되지.
합니까? 만남 샌들은 다음에 사겠습니다. 인원을 확인하는 건가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옛날에 내가 왔던 두태연하고는 완전 다른데? 옛날에 왔던 데가 맞아. 저 맞죠, 주타연. 이게 옛날에는 여기까지 바로 왔었는데. 자, 지금 오신 손님들, 손님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화가가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시대 김장산 자간사라는 절에서 수행을 하던 인정이라는 스님이 평생의 소망인 관음보살을 한번 만나보는 게 소망이라 관음보살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군장산에서 발음해서는 물고기가 흐르는 계곡에 열목호라고 하는 물고기가 서식하는 서식지입니다. 눈에서 열이 난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열목호예요. 여러분들 현재 위치에서요 한 250m 정도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우리가 묵념을 하고 조각궁으로 이동할 31점에 특히 여기 보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항아리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원 하나씩 좀 빌어보시고 부타정이라고 하는 정자강이 있는데요 비 한 방울 안 온 지가 벌써 무지 오래돼가지고요 계곡물이 다 바짝 말라서 몇십 년 만에 이런 가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징검다리 건너신 다음에 이 물에다 손 한 번 정도씩 담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금강산에서 발원해서 내려오는 물줄기예요. 성적 1급수인데 마시는 정도까지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모든 스트레스 다 벗어놓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이름이 두타교라 이 다리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건너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 번뇌의 무게를 못 견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좀 힐링하고 그건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셔서 하시고요. 아 설명 필요 없어. 난 그냥 빨리 돌아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돌아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선생님들 예, 저하고 이동하는데요. 이동하실 건데 제가 이동하면서 자연생태 공부를 몇 가지 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 경치를 빨리 봐야 돼. 내가 갔을 때는 이렇게 저쪽에서만 있었거든? 최대한 올라가 봐야 돼. 가뭄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없는 거야. 누구. 어딘가에서 들리는 또 새소리. 그리고 낮에는 되게 3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차라리 아침에 가는 게 나아. 아, 냄새가. 향이. 1시까지만 오라는 거지? 10시 반이거든? 근데 뭐 나갈 때 뭘 하는 건가? 반복한 거 이제 알지? 아, 그렇지. 집도 있어. 너무 멋있네. 주요 전체 지역이 좀 이 코스 전투기 옛날에 부정도 옛날에 이거 전체가 또 싸운 거야? 27년 옛날에 그거 맞는 거 같은데?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에 하이라이트는 계곡이거든. 이게 주차했는데 이쪽으로 가는 길인가 보다. 이게 그지?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길이고 이게 그 계곡 가는 길 같은데? 물소리가 더 크고 그런데 여기 염소통 같은데? 야 이렇게 걷는 거 자체로도 뭐 거미줄 이거 풍뎅이 아니야 풍뎅이? 엄청 많아. 이거 새똥구리 아니야? 그러니까 새똥구리 나오는 거. 새똥구리야? 똥도 그렇게 말아가고 물 다니는 애들 아니야? 이래봐 엄청 많아. 교과서에 나왔잖아 새똥구리. 얘들이 그냥 몸이 반짝반짝거려. 무지개 색깔이야. 새똥구리가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기 책에서 새똥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물고 다닌다고 나와있어. 책으로 인생을 사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여기 되게 좋네.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건너가는 데가 있네. 이게 지금 어느 징검다리지? 시원하네. 목소리가 아주 날도 되게 좋아. 하루 전인가 최소? 어? 왜 이건 저기 없지? 응, 저기 안 봤잖아 아까. 거미도 많다니까. 저쪽이 더 경치가 좋네. 이렇게 해서 계곡이 계속 아까 얘기했잖아 밑으로 가면 더 있다고.
추리닝 입고 온 정부인 찍었어. 준비를 항상 많이 하나 추리닝 입고만 입고 다니나 정부인데. 그러니까 저기 올라가는 길인가 봐. 그지? 여긴가 봐. 그지? 이건 뭐야? 찻길이네? 다시 갈 거 아니야? 야, 이런 길 같아. 부탄 계곡 거기 가서 거기 좀 앉아있으면 시원해. 성인유천. 그래? 그래? 꼭 밥 먹어야 되나? 뭐 먹어야 되나? 이따가 검색해서. 출렁다리가 있네. 아, 이거 있었어. 맞아. 이거 있었던 것 같아. 초입에. 초입인데, 여기? 저기 막혔나무? 옛날에는 이렇게 거꾸로 갔던 것 같다. 이거 기억나는데? 거꾸로 이렇게 갔었네. 이 숫자 따라가면 내려봐. 2009년에 준공했어. 오! 오, 진짜 출렁거려. 움직인다. 출렁출렁거려. 하지 마. 출렁출렁. 하지 말라고. 출렁거려. 하지 말라고. 사진 찍어야지. 추리닝 사진 찍어야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점프샷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점프샷. 출렁거려. 하나 둘 셋. 아, 더워. 출렁씨 왔어. 가자. 가까이 왔어? 갑시다.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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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렁. 다 왔잖아. 아, 삐. 오, 여기 철모 있다. 계곡으로 내려가는 그런 건 없나 봐. 그냥 산밭길인가 봐. 들어가? 학생들 체험한다고. 지뢰의 위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향성 지뢰. 이런, 저기야. 그래. 아, 저기야. 그래. 그래, 여기네. 내가 얘기했던 데가 여기거든. 되게 멋있는 데야, 저거. 멋있는 데야. 빨리 와. 내가 거미줄 앞에서 다 쳐주고 있어, 지금. 알았어, 고마워. 이걸로 쳐주고 있어, 딴 걸로 안 쳐.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거미줄이 금방금방 쳐주지. 이것도 나왔다. 이것도 팁, 여기서도 본 것 같은데? 악수하는 거? 악수 한번 해. 소지적 손인가 보다. 오, 말랐어. 손만 클로즈업 해줘. 소지적 손이 이게. 내가 손이 짧아서 안 돼. 됐어. 맞네.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 가자. 우리 빨로 빨로 엄청 빨로 잡았다. 청개구리 대단한데요. 알았어 알았어. 자, 뛰어. 뛰었어. 잘 가. 청개구리 그 양평 갔을 때 걔네는 저거에 한 10배는 클까? 흘러내리는 물에 가야지. 여기 구인물이 아니라. 이게 내가 얘기했던 두타연인데, 두타연의 모습인데. 여기가 흐린 물이니까 이거 쓸쓸한 거지, 이렇게. 주방. 어떻게 건너가? 저쪽 가보시죠. 그럼 마음을 만들었어. 영상을 위해서 어디 가야 되나? 근데 막 그렇게 차가운 게 아니고 낮아가지고 안 차갑겠지. 깊어야 차가운데.
어, 발 아파. 일로 가, 일로 가. 어, 물비린내 나. 응. 어, 어, 이 끼꼈어, 근데. 야, 여기 올챙이 있다. 올챙이 있어. 올챙이들이 많아. 올챙이가 있어. 올챙이가 있어. 아, 발 시려. 발 시렵다고? 어. 발 시립니다. 발 시. 어, 차가워, 여보. 발 시려. 폭포가 미약하게라만 있긴 있네. 올챙이들이 숨어있다 많이. 짧은 거 이런 걸로 하나 많이 왔지? 두 번. 아, 저, 아, 저, 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 한 거 봤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자. 조심해. 우측이 떼거리고 있어. 응, 우측이 떼거리고 떼거리고. 사연의 추억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군요. 진검다리 있는 데 있지? 응. 거기서 물을 한 가야 되네. 어. 우리 삐뚤치는 고맙습니다. 만족합니다. 더 나갑니까? 산책 잘했네요. 사연에서 지역상품권? 어, 3,000원 받고. 맞으니까 또 써야겠다. 지역상품권 3,000원. 사연은 어때요? 만족스러워. 걷는 길이 양쪽으로 우거져가지고 그늘 속에서 걸을 수 있어서 좋네. 저희 하나 더 여쭤볼 거 있는데요. 여기 혹시 맛집 있나요? 맛집이요? 야, 군인. 네. 저희가 군인의 밥을 먹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아, 콜라 좀 하나 드릴까요? 아, 빨리 줘. 어, 알았어. 밖에 뒤에 있어, 근데. 아, 안 아, 있어요, 금방. 냉장고에 있거든요? 시원해. 빨리, 빨리 빼, 그냥, 빨리. 알았어, 알았어. 말만 하지 말고. 두 개야. 또 하나 빼지 말고, 여기 또 있어. 사이다 있잖아.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얘기할 동안 버스, 나 같은 버스 가가지고, 저기. 오, 빡이 질려가지고 저 주눅들어서 못하겠어. 뭐 주눅을 들어. 빡 질려가지고 어떡하면 뭐 윽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윽박이니까 윽박이라고 그러지. 가서 저희 가서 물어봐. 군인 아니 아니 군인한테 맛집 물어보는 사람이 당연히 그거 아니야? 가족이랑 얘기 왜 외박 나가잖아. 야, 무슨 쟤네가 외박 나서 맛집을 가냐? 아유 그러니까 가족이랑 맛집을 가냐? 군대로 다녀왔어요 내가 지금. 저 어딨어? 챙겼어? 야 이거 가지고 I am tickled pink that things aren't going my way Cause that would be boring Spend my last cent on cheese and champagne What a wonderful morning It was only on my birthday Never mind all the lines on the highway 너무 바빠서 마트 못 물어봐 양고 재래식 아니야 양고 재래식 수족을 첫 번째. 아니 거기 장사 입술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아니. 양고 재래식 손두부? 드디어 점심을 먹는구만. 남들은 짜박두부만 고기가 다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네, 다 들어가네. 아니,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이것도 많이 먹어요? 짜박이.